자, 그 다음에 이제 108페이지 가시면 경기 변동이라고 있어요. 자, 이제 일반 이제 경기 변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라는 것은요,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과 하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경기 변동 또는 경기 순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거는 기억은 안 나시겠죠? 지난번에. 선생님이 왜 자꾸 지난번 얘기하겠어요? 기억을 자꾸 두들겨 줘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기억이 유지가 돼서 대답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많이 봐야 돼요. 그죠? 김종호 오늘 남아서 공부하고 하나? 어? 혼자 남아? 어? 아니 뭐 누구라도 같이 남아줘야 되잖아요. 에? 이게 혼자 남으면 또 이게 또 쓸쓸하다고요. 그럼 앉아있다가 뻘쭘하니까 좀 이따 그냥 간다고요. 그냥 이게 열심히 해야지 동차를 합격을 하죠. 동차를. 그렇죠? 자, 우리가 이 경기변동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걸 우리가 이제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요 추세선이라는 거는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2019년에 경제 성장률의 목표가 2%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미미한 수준인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한 7, 80년대 고도 성장기에는 연평균 7%대 성장률을 기록했었는데 요즘 뭐 2%대 초반이니까. 그러면 그래서 모든 나라의 경제 정책은 어쨌든 간에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하나의 단면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보면요. 요 추세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경기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네 단면을 잘라갖고 위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보면 이 그림 하나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수평으로 그어진 선이 이게 추세선이에요. 추세선을.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정점. 여기를 저점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점하고 저점 사이 이 깊이 있죠. 네, 여기를 진폭이라고 그래요. 진폭.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할 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진폭이 크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왜 진폭이 크겠어요? 네? 부동산 경기는 왜 일반 경기에 비해서 진폭이 커요? 부동산 경기가 이 건축 경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공급이 바로 따라서 못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초과 수요 현상이 좀더 커져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경기가 침체하죠. 그럼 미분양 재고가 남아 있겠죠. 얘들이 소진될 때까지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초과 공급 상태가 좀더 오래 유지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뭐가 크다라고 그래요? 진폭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진폭이 작다라고 그래가지고 틀리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게 답이었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런 경기 변동의 유형이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는요, 이 추세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무슨 변동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순환 변동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얘 말고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존재하더란 얘기예요. 그게 그 보면은 추세 변동이라는 게 있고요. 추세 변동이라는 거는 장기 변동이에요. 그다음에 계절 변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계절 변동은 주로 1년을 주기로 나타나요. 1년을 주기로. 그다음에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주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추세 변동은요, 주로 50년에서 60년 이상을 주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로 경제 성장이라든가 인구의 변화 있죠. 이런 것 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작년 기준했을 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3만 불 정도가 된다라고 육박하고 있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1980년 기준하면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1000불 수준이었어요.
근데 1960년 기준하면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 수준이에요. 100불에서 3만 불 올 때까지 몇 년 걸렸겠어요? 58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이 조정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1950년대 있죠. 6.25 전쟁 그 발발할 때. 그때마다 인구가 한 3천만 명이 좀 넘는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5,3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인구에 그 많은 변화가 발생할 때까지도 뭐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얘는 최소한 50년 이상을 주기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절 변동은 1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일반 경기에서는 사회 관습적인 요소에 따라 우리나라는 매년 설 경기가 있죠. 다음 달에 구정이고 가을이면 추석 경기라고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도 계절 변동이 나오죠. 아, 뭐 있겠어요? 생각나는 게. 봄, 가을에 우리 이사철이라고 그러잖아요. 겨울철이 되면 건설공사의 착공이 줄어들죠. 시멘트 양성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뭐 그런 현상이 1년마다 되풀이되는 것을 무슨 변동? 계절 변동이에요. 그러면 무작위적 변동은요. 일반 경기에서는 전쟁이라든가 지진 같은 자연재해 있죠. 여기서 나타나는 게 무작위적 변동이에요. 부동산에서는 정부의 정책 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많이 위축이 됐죠. 예, 그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뭘 한 거예요. 규제를 강화시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강남의 재건축 시장에서는 84평방미터니까 뭐 평형으로 따지면은 뭐 24평 뭐 그 정도 수준인데 걔가 원래 시세가 한 8억 수준이었대요. 그게 16억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16억에서 지금 한 2억을 낮춰봤는데도 안 팔린대요. 그래서 중개업자가 1억만 더 낮춰보자고 그래갖고 13억에 내놓을까 말까를 갖다가 소유주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매수자들은 원래 수준으로 떨어지면 살 수도 있지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억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거래에 대한 부분이. 근데 요즘은 강남의 재건축도 재건축 초과이 환수제 있죠. 예, 거기에 걸려갖고 재건축 사업도 지지부진해요. 지난번에 얘기해줬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예. 조합원들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이익의 50%를 환수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부나 이쪽에서 산정한 방식에 따르면 많이 물어야 되는 재건축 조합은 가구당 뭐 수억 원씩 되더라고요. 3억 원, 4억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제목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가끔 지문으로 활용하니까 구별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경기라고 그랬냐면 건축 경기라고 얘기했어요. 아, 일반적으로 경기는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도 건축 경기를 중심으로 파악해요. 근데 요 중에서도 무슨 경기가 지표냐면요. 얘가 지표예요. 주택 건축 경기가. 우리 거기 경기 변동의 의의를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를 말하고 그 중에서도 주거용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좁은 의미로는 이 주거용 부동산 경기 얘기하고요. 넓은 의미로는 상업용, 공업용까지. 아주 넓은 의미로는 토지 경기까지 포함하는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건 주택 경기예요. 상가가 이 분양이 잘 안 되고요. 공장이 매매가 잘 안 되고 임대가 거래가 안 된다는 건 사회적 이슈가 안 돼요. 근데 아파트의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고 미분양 재고가 쌓여 있다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바로 이슈가 돼요. 그래서 이게 경기의 측정 지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경기에 무슨 지표가 있어요? 이 지표는 왜 필요하냐면요. 경기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지표를 가지고 경기의 흐름이 바뀌는 거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경기를 할지라도요. 이 경기는 꺾이게 돼 있어요. 꺾이는데 이게 급격히 꺾이게 되면 재고라든가 실업 있죠. 예, 이게 상당히 크게 나타나요. 그러면 나중에 정부는 이 경기를 다시 부양을 시키려고 그러면 막대한 재정 지출이 뒤따라야 돼요. 그렇다고 해도 보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부는 요 정도 타이밍에서 여러 가지 측정 지표를 갖고 얘가 꺾이는 타이밍을 예측을 해서 그 타이밍에서부터 서서히 연착륙을 시켜야 돼요. 완만하게.
그래야지만 요 과정에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를 시켜가지고 이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강에 대한 정도가 작게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물론 쉽지 않은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쓰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측정 지표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일반 경기가 수요하고 공급이 있죠. 예,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수요는 소비 얘기하고요. 공급은 생산을 얘기를 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면 경기가 좋은 거예요. 생산과 소비가 안 좋으면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나오잖아요. 지금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물을 안 여는 거예요. 지갑을 못 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어떻게 돼요?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장보러 가더라도 뭐 살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 경기도 뭐를 기준으로 파악하겠어요? 그래서 수요는 거래량이 있죠. 공급은 건축량을 가지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량이 많은지 여부는 뭐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만약에 구입을 하면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되죠. 그러니까 취득세액 있죠. 네, 그거 뭐 조사하면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소유관계가 변하면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 신청 건수 조사하면 거래가 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111페이지에 보면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 건축량 그러면 공급 지표라고 해놨죠. 동그라미 3번에 거래량 그러면 무슨 지표? 그게 수요 지표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건축량은요. 세분하게 되면 얘네는 건축 허가량, 건축 착공량, 그 다음에 건축 완공량 이런 걸로 이제 세분해서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경기가 괜찮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고요. 착공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현재 경기가 괜찮다는 거. 완공량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지난 경기가 괜찮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경기를 측정할 때는 얘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얘네를 우리가 대리 지표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그리고 이제 가격 변동이라고 있는데요. 이 가격은 보조 지표예요. 주요 지표가 아니라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그래가지고요. 경기가 반드시 좋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서 어쩔 수 없이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변동은 그냥 무슨 지표다. 보조 지표다. 그런 정도로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11페이지 하단에 가면은 양가로 3번에 뭐가 있냐면 경기 변동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특성에 보게 되면요. 뒷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이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길다는 거예요. 사이클이 길게 나타나는 이유는 부동산 상품의 수명이 일반 상품보다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주기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길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요. 3번하고 4번하고 5번 있죠. 112페이지에. 예, 그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경기와 비교했을 때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적인 양상을 띠어요. 그러니까 후순환이라는 건 뭐냐면 뒤처져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는 움직임이 뒤처져서 움직인다. 왜 그러겠어요? 일반 경기가 이렇게 사이클에 가잖아요. 그럼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뒤처져서. 뒤처져서 움직인 게 뭐냐면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예요. 그러니까 지어서 들어오기까지가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후순환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도 부문별 경기 있죠. 부문별로 들어가면은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있고요.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있죠. 얘네는 동시순환적인 관계라고 그러고요. 얘네는 역순환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을요, 다른 말로 기업용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 경기가 호황 국면으로 가면은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겠죠. 주로 어느 부동산에? 얘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경기가 수출 경기가 있고 내수 경기가 있어요. 원래는 얘가 중심인데 내수 경기를 놓고 판단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호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업 등에서 뭐가 늘어나겠어요? 투자가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주로 무슨 부동산에 대한? 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요. 그러면 자연히 무슨 수요가 많아지겠어요? 자금 수요가 많아져요. 그러면 자, 자금은 한정적인데 돈을 빌려 쓰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이자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율이 상승하죠. 그러면 금융권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부분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택 부분은 낮은 금융 비용을 매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금리가 상승하면 주택 부분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돼요? 위축이 되겠죠. 그러면 시중의 모든 자금이 어디로 가냐면 산업 부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주택 부문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돼요?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가 호황일 때 자금 수요가 많아지면 뭐가 상승해요? 이자율 상승하죠. 그러면 주택 부문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돼요? 위축이 돼요. 근데 만약에 경기가 불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가 위축이 되죠. 그럼 자금 수요가 줄어들죠. 그러면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그러면 이때 대기업같이 자금 여력이 좋은 쪽에서는 돈 안 빌렸어요. 경기 안 좋으니까. 근데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돈이 자금의 여유가 있잖아요. 이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안 해줘요. 리스크가 크니까. 그럼 어디다 대출해 주겠어요? 그렇죠. 확실한 담보력을 갖고 있는 가계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택을 담보로. 그래서 이때는 거꾸로 주택 부분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하고는 무슨 관계다? 역순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아파트 단지라든가 뭐 연립이나 왜 빌라 같은 데 보게 되면 우편물에 가끔 보면은 금융권이나 금융권이죠. 뭐 생보사 다 포함되니까 대출 안내장 있죠. 예, 그게 많이 꼽혀 있으면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 대출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게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측정하는 지표는 다행이에요. 만약 요즘은 집에서 신문을 구독하는 집들이 별로 없는데 신문이 들어왔을 때 페이지 있죠. 예, 양이 많으면 경기가 괜찮은 거고 얇으면은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봐서도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거기 6번에 가게 되면 부동산 경기는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경기 회복이 길고 완만한 데에 비해서 경기 후퇴는 짧고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돼 있죠. 예. 그럼 왜 그러냐면요. 경기 회복이 느리게 이어지는 것은 역시 건축 경기이기 때문에 회복이 더딘 거고요. 후퇴 국면이 짧고 빠르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기가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 정부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각종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옥죄게 되면 거래가 어떻게 돼요? 확 줄어들어요. 지금과 같이. 그럼 경기가 급격히 침체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지역 경기이자 무슨 경기다? 개별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지역 경기이자 무슨 경기? 개별 경기예요. 그렇죠? 자, 이 도시에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 좋을 때 전체가 다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중구를 중심으로는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유형의 부동산이 다 거래가 안 좋은 건 아니고 재건축 경기만은 괜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경기자 무슨 경기다? 개별 경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뭐가 크다라고 그랬어요? 네, 진폭이 큰 거예요.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이 나타난다고 조금 아까 설명한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 순환 국면별 특징이라고 돼 있죠. 예, 그거는 별표 하나 하는 거예요.
거기를 별표하라는 얘기는 여기는 단독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때 자, 그러면 여기도요. 보면은 회복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상향시장이라는 게 있고 후퇴시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향시장이라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일반 경기하고 똑같고요. 안정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서만 나타나요. 일반 경기에는 없고 근데 이것까지도 시험 지문으로 써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뭐 인지는 하셔야 돼요. 여기 상향시장이라는 게 일반 경기의 호황에 해당하는 시장이고요. 하향시장이라는 게 일반 경기의 불황에 해당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하향시장, 회복시장, 상향, 후퇴, 안정 이렇게 다섯 가지 나와 있죠. 자, 하향시장에서는요. 디귿하고 리을이 있죠. 예, 그거 체킹하시면 되고요. 회복시장에서는 리을하고 미음이 있죠. 그리고 상향시장에서는 리을하고 미음. 후퇴시장에서는 역시 디귿하고 리을. 그 다음에 안정시장 있죠. 예, 여기에서는 리을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 체킹할 때 두 가지 있죠. 그 두 가지에 대한 것이 포인트예요. 왜 포인트가 되냐면 자, 만약에 경기가 회복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회복이 되면 부동산 거래는 이전보다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죠. 그러면 공가나 공실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시세는 어떻게 돼요?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럼 투자하려는 사람은 그때 투자 심리가 생기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권, 허가 신청 건수도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기본적인 거는 뭐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제목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활발해지는 게 무슨 시장? 상향시장이고. 그러면 경기가 후퇴 국면으로 들어가면은 종전에 비해서 거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거래가 줄어들면 공가나 공실이 늘어날 수 있죠. 투자 심리가 어떻게 돼요? 위축이 되겠죠. 그럼 건축허가 신청 건수도 줄어들겠죠. 그런 시장이 무슨 시장? 후퇴 시장. 그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게 무슨 시장? 하향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제목으로 구별이 돼요. 그럼 출제자들이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거를 지문으로 유도하진 않아요. 여기서 유도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부동산 유통 활동이 있죠. 참고로 보면 유통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개업자, 이삿짐 센터, 인테리어 업체들 있죠. 이 사람들이 유통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중개업자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삿짐 센터나 인테리어 가게들도 다 매출이 급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유통활동에서는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으면 누구 중시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으면 응? 초기는 매수자를 중시하는데요 시간이 경과하면은 매도자를 중시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누구 중시한다는 거예요? 매도자를. 아니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이 시세가 올라갈 조짐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판다고요. 물건이 다 들어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매수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오르기 전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오르기 전에.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초기는 왜 매수자 중시하고 시간이 경과했을 때 왜 매도자 중시로 전환이 되냐면 경기의 흐름의 변화는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기가 회복기예요. 그렇죠? 여기가 하향시장 정도 되고 이게 저점일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얘가 상향시장으로 가는 거죠. 얘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뭐로 가요? 후퇴로 가고 그 다시 이제 하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통상 1월하고 2월 사이면은 3월이 되면은 신학년이 시작이 되죠. 예. 특히 전년도 대학 수능이 불수능이잖아요. 수능이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학군이 좋은 쪽 있죠. 소위 한 대로 강남 8학군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수요가 급증해요. 그때 반짝거린다고요. 그러면
1, 2월 사이에 만약에 부동산 거래가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경기가 회복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 현상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경기는 어떻게 돼요? 안 좋다라고 전체적인 경기는 안 좋은데 이런 특수현상 때문에 잠깐 거래가 늘어날 수도 있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누구를 중시하겠어요? 매수를 중시하는데 가면 갈수록 매물이 어떻게 돼요? 하나 둘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래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 상반기를 쭉 겪으면서 보니까 완연하게 경기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 중시하겠어요? 매도자, 이제 매물이 물건 확보가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부동산 경기에서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일단 경기가 후퇴가 되는 타이밍을 내가 정확하게 잡을 수 있으면 투자에서 절대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기다 만약에 이것도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거의 신이라고 봐야 되죠. 이 사람을, 그렇잖아요. 그냥 이 사람만 끼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평생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거 하나만 판단할 수 있어도 연봉이 천만 불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죠. 그러니까 김총각이 합격하면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서 가장 간단하게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 있죠. 이건 새로운 거래의 기준 또는 하한선이 돼요. 그러면 저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 감정평가 쪽에서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제목을 보시면 거래 사례 뭐예요? 비교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구하려고 그러면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러면 자, 회복 타이밍이잖아요. 회복 국면이 만약에 2019년 1월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 특정한 부동산의 거래 가격 시장 가치를 구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얘하고 유사한 거래 사례를 구해야겠죠. 근데 거래 사례니까 이 이전에 거래된 애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거래된 시점은 2018년에서 12월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지금이 시세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집한 사례는 지금 보면은 기준 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한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좀 더 지속이 되면 상향시장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 유통활동에서는 누구 중시하겠어요? 여기서는 매도자, 매도자. 아니, 김총각. 김총각이 갖고 있는 집이 시세가 5억짜리야. 그런데 옆집이 5억 3천에 내놨는데 팔렸어. 근데 며칠 있더니 뒷집이 5억 5천에 내놨는데 또 팔린 거야. 그러면 지금 가격이 어떻게 돼?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때 본인은 5억 3천에 내놔 안 내놔? 안 내놓는다고 기다린다고요.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를 지켜본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매도자는 거래 성립을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 성립을 앞당기려고 하는 부동산 매도 법칙이 작용할 때가 이 상향시장 국면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때 과거의 사례 가격 있죠? 여기는 새로운 거래에 다 뭐가 되겠어요? 하한선이죠. 상향시장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지금보다 시세가 다 싸게 거래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사례를 수집하면 다 어떻게 돼요? 하한선이죠. 근데 아무리 좋은 경기도 꺾여요? 안 꺾여요? 꺾이죠. 그러면 일로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유통활동에서는 누구 중시하겠어요? 여기. 초기는 매도자를 중시하다가요. 시간이 경과하면은 결국 누구를 중시하겠어요? 매수자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죠? 자, 경기가 후퇴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바로 인식할 수 있다 없다? 바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도요. 새로운 거래 기준 또는 뭐가 된다? 상한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향시장으로 가게 되면 부동산 유통활동에서는 누구 중시하겠어요? 매수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죠? 그러니까 중개업자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매물은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없는 거예요?
매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실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 있죠. 얘는 새로운 거래에 다 뭐가 되겠어요? 다 상한선이 되는 거예요. 하향 시장이면은 여기가 하향이잖아요. 그러면 이 국면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지금보다 다 비싸게 거래된 애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 무슨 시장이에요? 상향이죠. 그러면 얘가 다 하로 나와야 돼요. 얘가 지금 하향 시장이죠. 그러면 다 뭐로 나와야 돼요? 상으로 나와야 돼요. 상인데 같은 상으로 들어오거나 한데 같은 하로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것들을 출제를 하는 거예요. 거기 113페이지 있죠. 하단에 가면은 예제 그 박스 있죠. 페이지 넘기지 말고 지문 2번을 보시면 하향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가 되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에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5번이 그 위에 가면 5번이 안정시장이죠. 이 안정시장은 별도의 지역시장이에요. 이 도시의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더라도요. 소형 평형 주택을 중심으로는 항상 거래가 꾸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유통활동이 있죠. 예, 유통활동에서는 누구 중시하겠어요? 유통활동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했을 때 기준 가격이 돼요. 자, 안정시장 국면에서는요. 매도자, 매수자를 둘 다 중시하는 거예요. 둘 다. 왜냐하면 소형주택들은요. 매물도 꾸준히 나오고요.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꾸준한 거예요. 가장 실수 요청이 두텁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정리해 본 거죠. 그래서 뒤로 114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상단에 예제 나와 있죠. 예. 상향, 예, 상향 국면 나오죠. 예, 매도자 중시되고 그 다음에 한이라고 나오면 맞는 거죠. 상인데 같은 상으로 들어오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자꾸 짐은 내가 판단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거미집 모형이라고 있어요. 자, 이 거미집 모형에 대한 것도요. 이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교재는 의의가 있고 유례 보면은 미국의 주기적인 돼지 옥수수 가격 파동을 분석하고자 수립된 이론이라고 돼 있죠. 근데 아쉽게도 학개론에서는 돼지하고 옥수수는 출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상품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그냥 부동산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돼지나 옥수수나 공통점이 뭐예요? 얘네를 공급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해요. 돼지고기 수요가 급증했다고 해서 갑자기 돼지고기의 판매량, 공급량을 늘릴 수는 없어요. 걔네를 도축하기까지는 돼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육을 해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돼지를 사육해서 키우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사료가 필요하잖아요. 주요 사료가 옥수수라고요. 근데 또 옥수수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찍어내듯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걔들도 또 재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수요 공급 간에 뭐가 존재해요? 시차가 존재하죠.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도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있죠. 이걸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게 거미집 이론이에요. 그죠? 자, 아까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경기는 뭐가 커요? 진폭이 커요. 근데 진폭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성 기간이 있죠. 이게 길어서 그래요. 타성 기간이라고 얘기할 타임 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있죠. 경기 변동에 따라 이 방향을 선회하는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이 됐다고 해서 공급을 바로 늘릴 수도 없고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공급한 물량을 바로 줄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뭐가 크게 나타나요? 진폭이. 그러니까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적인 양상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거미집 모형이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가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가정을 놓고 이론을 성립을 시키는 거예요. 이 가정이 없으면 이론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가정은 뭐냐면요. 금기의 수요량이 있죠. 이거는 금기 가격에 반응을 하고요. 여기서의 금기라는 것은 현재를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그 다음에 금기의 공급량이 있죠. 얘는 전기 가격에 반응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금년 1월 달에 주택 500채가 완공이 됐대요. 그죠? 그러면 얘가 2018년 12월에 착공이 들어가서 다음 달에 이렇게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500채를 생산하려고 그러면 뭐가 걸려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가 착공이 들어간 건 한 2017년 9월 정도나 뭐가 들어갔겠어요? 이때 착공이 들어간 게 지금 들어온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주택을 500채씩이나 착공을 했다는 얘기는 이때 틀림없이 부동산 수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늘어났는데 공급 물량이 어떻게 돼요? 부족했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했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형성되어 있는 뭐를 보고 이 가격을 보고 착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이 가격이 얘네가 뭐가 될 때까지 완공이 될 때까지 이게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착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중간에 경기는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있죠. 지금 수요가 500채가 수요가 있다고 해서 500채를 착공을 한다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잖아요. 그죠? 얘가 완공이 될 때까지는 몇 년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도 이 수요가 그대로 있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하면은 거미집 이론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지금 500채가 필요하죠. 네, 500채가 필요하면은 이때 바로 착공은 못 들어간다고요. 시간이 걸린다고요. 굳이 확보해야 되고 인허가 받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근데 이론이니까 만약에 2017년 11월 달에 A건설사가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300채. 한 500채 수요가 이제 발생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가지고 2018년에서 3월이 됐어요. 그러면 한 5개월 지났잖아요. 그럼 얘네 완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을 거라고요. 얘네 계속 진행하고 있을 거고. 그럼 여전히 수요에 비해서 뭐가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하죠? 그러면 이때 B 건설사가 착공이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250채. 이렇게 해가지고 2018년 7월이 됐어요. 그럼 얘네 완공이 됐다 안 됐다? 얘들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얘들도 계속 뭐하고 있을 때? 진행하고 있을 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고 C건설사가 착공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먼저 착공이 들어간 애들의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겠죠. 그러면은 자, 공급이 부족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착공이 들어갔던 건설사들 있죠. 야, 그러면 얘들이 완공이 돼서 밀어내면은 이거 틀림없이 미분양 재고가 쌓이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얘들 다시 걷어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부동산은 완결제예요. 완성이 돼야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다 쏟아지면 무슨 상태로 바뀌겠어요? 그러면 초과 공급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이런 이제 변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거미집 모형의 안정 조건이라고 있죠. 거기 별표 하나 하는 거예요. 안정 조건이 수렴형이라는 게 있고요. 발산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형이라고 있어요. 이게 수렴형이 되게 한 조건은 뭐냐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얘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클 때, 그럴 때 수렴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에 비해서 뭐가 탄력적일 때, 수요가 탄력적일 때.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얘만 나타날 수 있어요. 뭐만? 수렴액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원래 이 기울기에 대한 형태가 다양한데 그냥 기본적인 형태로서 이 기울기만 갖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를 보면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더 가파러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가정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뭐가 증가하냐면 수요가 증가해요. 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원래 이 균형에서 이 균형으로 옮겨가야겠죠. 예, 그때 균형의 이동을 할 때는 이 공급이 그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단계는 공급의 변화를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직선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공급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만 상승하겠어요?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요 가격에 반응을 해서 이 점에서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무슨 상태겠어요? 초과수예요. 그러면 이제 공급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다 보면 쭉 착공이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먼저 착공해들이 완공이 되죠. 그러면 얘가 새로운 균형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뒤이어서 착공 들어간 애들도 같이 물량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이 다 완공이 돼버리게 되면 이때는 무슨 상태로 바뀌겠어요? 네, 초과 공급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기가 어떻게 돼요? 침체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속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착공이 들어가는 물량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상태가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경기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왜? 새롭게 착공 들어간 물량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또 이 시점에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착공이. 그러면 얘네가 완공이 될 때쯤이 되면 또 무슨 상태로 바뀌어요? 초공급이. 그러면 다시 경기가 어떻게 돼요? 침체하죠. 그러다 다시 또 경기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그럼 공급자들은 또 이 가격에 반응을 해서 또 뭐가 들어가겠어요? 착공이. 이런 식으로 이게 되풀이 되면서 반복되다가 새로운 균형으로 이렇게 수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어떨 때? 비탄력적일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은 지금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고 공급이 만만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수렴이 되지 않고 발산이 된다고요. 발산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순환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같아요. 같으면 그냥 이런 상태가 된다고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순환한다고요.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고요. 무슨 형? 수렴형.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건 수렴형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시험 있죠? 시험에 유형을 줬을 때 A 부동산 시장, B 부동산 시장을 주면은 한 번만 빼고는 A가 다 수렴형이었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발산형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으면 뭐가 큰 거예요? 공급이 더 탄력적일 때. 순환형이라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뭐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도 줬냐면 이렇게도 줬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1이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9래요. 무슨 형이겠어요? 수렴형.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런데 요 탄력성은요, 기울기하고는 역수예요. 기울기하고. 그래서 기울기는 어느 게 더 크단 얘기예요? 공급이. 기울기의 값도 역시 뭐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값이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뭐만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탄력성만.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무슨 형? 수렴형, 수렴형. 공급이 탄력적이면 뭐? 발산형.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만 하나 기억하면 돼요. 역수가 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거미집 모형은요. 주거용이 있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어디서 더 강하게 나타나겠어요? 응? 어디서? 주거용이 있고 상업용, 공업용이 있으면 어디서 더 강하게 나타나요? 주거를 빼고 얘기해 보세요. 오, 상업용과 공업용에서. 거기 115페이지 있죠? 115페이지 가면은 거미집 모형의 평가라고 돼 있죠? 거기 동그라미 2번이 있죠? 거미집 모형은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 더 강하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이게 형태가 안 나타나는 건 아닌데 주택은 필수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파동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고요. 상업용, 공업용에 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121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하면은 거미집 이런 기출 나온 곳 있죠? 예, 수렴형이 되기 위한 A와 B의 조건을 물어봤죠? 6번 문제. 121페이지.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되죠? 수렴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등호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가 커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기울기는 반대라고 그랬죠? 역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역수니까.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밑에 가면 7번이 있죠. 7번에 가면 A 부동산 보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값은 마이너스 0.3이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0.7이죠. 무슨 형이겠어요? 수렴형일 거 아니에요. 기울기의 값은 반대잖아요. 탄력성의 크기만 수요가 컸을 때가 수렴형이고 기울기의 값은 역수니까 기울기의 값은 뭐가 커야 돼요? 공급이 커야 돼요. 그러면 B는 보면은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값이 같죠. 이게 절대값으로 명시하는 것은 부호를 생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5로 보시면 안 되고 그냥 0.5로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뒤에 가시게 되면 문제 8번 있죠. 8번. 이렇게 해서도 물어봤어요. 자, 요령을 알려드리면 이런 거예요. 거기 보면은 A부동산 있죠. 예, A부동산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EP는 500-QD로 해서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죠? 거기 보시면은 또 하나는 3P는 300 플러스 4QS로 주어져 있죠. 이건 공급 함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령을 보시면은 여기 있죠. 요거. 여기. 이게 수량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건 기울기의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쪽에 가격이 들어가면 이건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개를 다 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EP잖아요. EP니까 P는 어떻게 되겠어요? 250-2분의 1 QD가 되겠죠. 절반이니까. 그러면 얘는 P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 플러스 3분의 4 QS가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의 값을 봤을 때 3분의 4하고 2분의 1이 있으면 어느 게 커요? 3분의 4가 클 거 아니에요. 얘는 50%, 얘는 75%인데. 그죠? 그러면 무슨 형이겠어요? 여기 지금 해놨잖아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형이고 기울기는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반대. 지금 기울기의 값이 얘가 크잖아요. 공급이. 그럼 무슨 형이다? 그럼 수렴형이라고요. 무슨 형? 수렴형, 수렴형. 그래요. 나중에 돌아올 때 또 해야죠. 뭐, 그죠? 일단 계산적인 게 나오면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괜찮아요. 계산은 버려도 돼요. 계산은. 계산까지 해달라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만점을 이미 양보하고 출발했잖아요. 몇 점만 맞으면 돼요? 아니, 그래도 65점은 맞아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꼭 실수를 해요.
그것도 4개씩, 5개씩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맞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경제론에 대한 걸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123페이지 시장론으로 가시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하시죠.